같이 산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한국 혼인신고를 6월 5일 날 해서 얼마 안 됐구나. 그날 이후로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진짜 부러워요. 얼마 안 됐구나. 신랑 수업이라는 건 죽기 전까지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내 자세가 됐다 진짜. 더 멋진 남편, 어른스러운 남편이 되기 위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와, 역시 드라이버. 와, 야, 건담도 좋아하셔요. 아니 뭐 다 좋아. 평범치 않다고 생각했었어. 예. 야. 깔끔한 스타일이네. 어머. 저걸 다 받아주는 거지, 지유 씨가. 같이 좋아해요. 왜? 어머. 와, 너무 예쁘시다. 저기도 정말 뷰티풀이네요. 아, 이뻐. 사랑스러워. 너무 예쁘다. 어머! 오, 맞아. 느낌 있네. 아, 뭐야.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1학년 7반. 와, 2학년 7반. 히라이 사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너무 귀엽다. 얼마나 예쁠까. 요즘 손가락질 많이 받거든요. 도둑놈이라는 소리. 하지만 그 도둑놈이라는 소리가 나쁘게 들리진 않아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뭐야? 아침밥. 어쩌봐. 보는 저도 설레네요. 그지? 보는 우리도 설레. 뒤에서 바로 그냥 백허그를. 야, 신혼의 정석 부지죠. 정석 부지. 뒤에서 뭐 하고 있었어? 아, 좋다. 보기 좋네. 아침 뭐야? 요리를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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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와. 아, 신우이. 신우이. 신우이라고 하거든. 신우이가 오는 거야. 어떤 뜻이야? 남편이 누나. 남편이 누나. 누나를 누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신우이. 그러니까 설명 좀 잘. 그래요, 좀 잘해봐요. 그 좀 난해하긴 한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시댁이라고 그러거든. 우리 심씨 가족을 시댁이라고 그래. 그래서 누이가 붙고 쉽지 않겠어요. 시가 붙어서 시누이. 아, 근데 뭔가 어렵다. 저렇게 설명하니까. 일단 알았대. 몰라. 나 힘드네. 시누이? 그래서 하여튼 시누이가 오시는데 일본 요리 조금만 해줘. 언제쯤 했어? 그래, 얘기하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오면 안 되지. 그치, 와이프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아이고. 금방 오게 했어? 아하. 아니, 이런. 큰 실수야. 왜 그러지? 아니, 왜냐면은 청소도 해야 되고, 아, 난 저 맘 너무 해. 그쵸? 예, 네, 맞아요. 예. 화를 거 많네. 사야가, 사야 나라 음식을 해주면 누나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일본 음식? 아이고. 오코노미야끼 사야 잘하지. 아이고. 밥은 밖에서 먹고 집에 와서. 그래, 잘해야지. 힘들게 음식을 시켜. 사고. 완벽하다. 어유, 너무 든든하네. 안녕히 계세요. 아, 시작됐어요. 그치. 시작됐어. 이게 왜냐면 청소해야 돼, 그래도. 초대하면. 그래도 예쁘게 만나야 돼. 맞아. 맞아, 아, 그랬구나. 나는 화장 바뀐지도 몰랐어. 아, 진짜로? 언제 와지? 언제 와지? 그러게. 무슨 일 있나? 뭐야? 정신 없어가지고 못 봤나 보다. 왜 안 봤는데? 어? 잠시만.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이고, 이 사람. 두 개! 문방구 앞에서. 야. 내가 초등학교 때 저랬거든? 심부름 시키면 뽑기 찍어갖고. 상상도 못한 그림이 나왔어. 야, 진짜. 야, 이거 뭐 이렇게 잔뜩 들고 있어서 못 봤는 줄 알았더니. 야. 난 파다.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저거 다른 사람들은 500원 넣어도 한 개 뽑기 힘들대요. 네, 근데 지금 몇 개 뽑으셨어요? 저는 400원 넣어서 세 개 뽑았어요. 그 뽑힐 때 그 기분이 있어요. 그 쾌감. 쾌감. 아니 우등생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네. 네, 그럼요.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대박이다.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아. 장 본 거 어디다 두고 온 거 아니야? 그러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몰랐네. 깜빡 있어요. 아. 슈퍼에서 산 거.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이 사람 대박이네. 안녕하세요. 예. 야, 그 냄새 그대로야. 어렸을 때 그 냄새. 큐브 하나만 사줘야 돼. 우와. 신입생 잘 받았다, 야. 아니, 저거 구슬은 뭐 하려고 사요? 이거 옛날 새우도 나무고요. 아니, 뭐가? 요리에 들어가요, 구슬이? 왜 구슬 왜 산 거지? 아니, 뭐 이렇게 골라 먹으라고. 구슬. 구슬 들어가나? 아, 신랑 소매 큰 구멍이 들어왔습니다. 야, 네. 아니, 잘 받았네요. 아, 너무 예. 좋아요. 자, 이거 봐봐. 맞는지. 아유, 불안하다, 내가. 왜 조금밖에 안 샀는데 오래오래 시간 걸렸어? 왜? 왜? 아, 야, 왜? 이거 봐. 그렇지. 왜 전화 안 받았어요? 여자는 그 눈치가 빨라. 이거 보면 놀랄걸? 어? 이거 놀랄걸? 400원에 세 개 뽑아왔어. 이거 진아 씨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어? 500원 넣어도 이거 한 개도 못 뽑는 애들도 있대. 자랑해 그걸 또. 아니 저게 자랑할 일이냐고 지금. 수업은 죽을 때까지 받아서 생각합니다. 이 멘트가 자체가 사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래, 보통 잘하는 그렇지. 사람이 들어오거든. 그래. 진짜 수업 많이 받아야 되네. 아, 나 너무. 뭐야? 깜짝이야. 근데 정말 신영탁 씨는 제가 너무 아끼는 동료이자 후배분이시고. 정말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던 동생의 분이셨어요. 형부랑 같이 왔나 보다, 저기 남편이랑. 아 뒤에 계셨구나. 저도 너무 간만에. 아 저건 서운해 진짜. 너무 반가워서 잠깐 잊어버렸어. 잘 됐어. 안녕하세요. 집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집이 이게 뭐야? 아 집에 왜 이러고 다녀? 안녕하세요. 안녕. 어디 봐. 신랑 얼굴 좀 봅시다. 너무 잘생겨졌어 세상에. 아 정말 친하구나 저거. 와 진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예. 신영탁 씨. 예. 의견이 들어간 인테리어. 궁금하다. 우와. 대박. 뭔데? 우와 진짜 멋있다. 진심이에요. 와. 방이라고 이게 방이야? 박물관이다. 박물관이야. 와. 멋있어. 와. 들어도 되나요? 네, 아 그럼요. 와, 여보세요. 와, 도라에몽 미니언즈. 그 옛날에 형님 별명이 희명탁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예, 있었죠. 그렇죠. 예. 워낙에 이렇게 좋아하셔 가지고. 예. 근데 사야도 이런 피규어 이런 거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좋아하지 않네. 이게 나 여기 운동 짐이구나. 와 여기서만 운동하고요. 아, 여기는 프리퍼 프레임도 창문을 빨간색으로 하고 너무 컬러감이 이거 누가 한 거야? 아 궁금하네. 누나 보면 모르시겠어요? 왜? 빨간색이 이렇게 보면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가 있나 봐. 뭐지? 봐봐, 기다려봐. 왜? 나 여기까지 가면 못 잡았는데 여기서 알았어요. 왜? 오 마이 갓, 연결돼 있어. 도라에몽. 에몽이 느낌이구나. 도라에몽. 와, 대박이다. 방울. 아, 방울. 너무 부러운데 나도 지금. 마음에 드시죠? 네, 너무 마음에 드시죠? 너무 부럽습니다.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운동 좋아합니다. 남자들끼리. 아, 저 남자 로망.
신랑이 너무 갖고 싶어하는 방이지. 그렇죠. 남자들은. 남자들은.